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2장 요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42장 1절부터 이 7절 말씀은 그야말로 주님,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한 짝을 이루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볼 때 구약도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약을 거부하고 구약 가운데 있으니,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거 아닐까요? 오늘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납니다. 우선 그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나의 신을 주님의 성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복음의 큰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공의인 거죠. 공의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 인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심판에 앞서서 그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질 것이다. 그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랑과 긍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에게, 온 민족, 온 인류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 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진리, 공의의 복음을 좀 소홀히 하는 편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이 찾을 것이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그 공의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와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머물고 그러는데요. 복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은견필보, 은견필보, 산상설교 가운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은견필보,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또 그대로 갚으신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도 너희가 모든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그 찬송가 가운데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늘 은밀히 보고 계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곁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 마음을 또 보고 계신다.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지소 충지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세 가지가, 첫째는 은견필보, 은밀히 보시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둘째는 충지소 충지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을 충성되다. 그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을 불의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을 불의하다. 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늘 충성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예. 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금은 뭐예요? 지금이라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뭐 시간이 뭐 널널하게 허구한 게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뭐 내 마음대로 그 뭐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하수의 신앙 그 아주 초급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분초를 아끼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궁리하고 실제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애소자 애주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오게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준 살펴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주님의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 안 한 사람은 그 반대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로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은견필보 충지소 충지대 애소자 애주 이 최고의 진리 이보다 귀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마음에 늘 새기고 이 진리 앞에 서서 진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래서 은견필보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 가운데 야 너희들은 은밀히 기도하라 은밀히 구제하라 은밀히 금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금식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상을 주시는 그런 그 체험을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공의의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 공짜만 좋아해가지고 공짜 은혜는 공짜니까 공짜 은혜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공짜의 세계만 좋아해가지고 그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사탄 마귀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가만 보면요, 그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지만 사탄 마귀도 가까이 있어요. 정말로 최고의 신앙, 최고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생생히 체험하는,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와 같은 삶이 신앙의 최고봉이다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을 탈출하고 세속을 탈출하고 천상에 신령한 거룩한 곳에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된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우리 같은 이 세상에 육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동안에 땅에 발을 대고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우리가 늘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 사모하고 그러지만은 사탄 마귀도 호시탐탐 늘 들여다보고 있다가 틈이 있으면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 불평불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도우심을 생생히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동시에
사탄 마귀의 회방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하리라. 아멘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띨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거는 이 사탄의 역사가 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사탄 마귀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나하여 때렸든지 뭐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시간은 내 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고 뭐 대충 살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지 못한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영광의 천상 천국의 신령한 삶을 앞당겨 살고 칭찬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그 음성을 듣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는 광명한 그 집에 나 이르러 주님을 모시고 나사는 것 지극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배워없는 것 지극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마음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러한 그 놀라운 지극한 영광의 세계가 언제 펼쳐진다고요? 죽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의 최고봉에 나아간 사람들은 모든 그 찬송가 가사들이 또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현재적으로 누려지고 체험된다. 아멘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날마다 체험되니까 또 주님이 기뻐하실 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그걸 딱 가로막고 야 그 뭐 그 좋을 거 있겠냐 하니까 그냥 뭐 헛되게 허투루 세월만 허송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 뭐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또는 거꾸로 욕심과 탐심을 사로잡혀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과 탐심이 신약적인 그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욕심과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욕심과 탐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욕심과 탐심 가운데 달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뭐 교회 일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롱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먹칠 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아이고 뭐
오징어 게임, 뭐 스키드 게임, 뭐 수리남,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다 목사들이 엉터리 목사들이 그 나와가지고 아 이거 참 이게 그 영화가 현대 예술 문화의 정점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런 영화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 아 참 그 그런 영화 보면서 그 청년들 불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맞다 맞아 그 교회 뭐 저 모양이지 뭐 그러고 딱 교회에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영화들이니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현실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우리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아멘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견필보다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후제하고 충지소 충지되다 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애소자의 주 늘 작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와 같은 삶을 부지런히 해나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이런 그 공의적인 측면을 우리 강조해야 돼요. 그냥 뭐 은혜 공짜 측면만 강조해가지고 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야 아이고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거 아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시시때때로 주먹을 불 끈지고 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심호흡이 되고 그러잖아요. 시시때때로 막 찬송을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을 막 그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한 일이라. 아멘이죠. 요컨대 복음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인데 사랑과 공의의 세계다. 은견필보다 은밀한 일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선 은악 필판 정말 중요하지. 이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하여튼 뭐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이 세상의 복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그걸 주님이 먼저 하신 건데 선교사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최초의 선교사고 우리도 선교를 해서 죄악의 바다에서 호적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공의를 우리가 강조.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2, 3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그 기독교 신앙의 주제죠. 이 말씀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흐름은 그래요.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 주냐 마느냐 뭐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그 눈을 부릅뜨고 막 쳐다보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야 너희가 안식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을 오랫동안 그 손 말라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건져줘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나는 그 상한 걸대를 꺾지 않는다. 손 마른 사람이 상한 걸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꺾지 않고 오히려 고쳐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다. 아멘이죠. 이 복음 시대가 오면은 이 역전
네, 그 역전승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상한 걸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공의가 세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공의를 세울 것이다. 복음이라는 공의를 세우는 거죠. 뭐. 예. 아멘. 왜 복음이 공의를 세우는 건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허위호식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생각을 하고 그 심판은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의 공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듯이 그 16장인 거죠.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심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광의 상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서 그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 공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린 자가 복이 배가 배부를 것이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게 공의. 이러한 그 근본적인 공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안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땅에 상한 걸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 놀라운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 하십니까? 복음이 막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함께 수도 생활하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 이유가 뭐요? 그렇게 물었을 때 성 프란치스코 대답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죄악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강한 사람들, 이 땅에 부한 사람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 이 땅에 스스로 깨끗하고 한 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 절대로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뭐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그 실패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들, 오히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 반대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세계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그 말씀을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한 얘기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아멘이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주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기쁨의 세계. 절대 소망.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큰 소망을 갖게 돼야 되죠. 그리고 큰 소망을 갖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제 경우도 뭐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곤고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되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 정말로 그런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아, 저는요 뭐 불교 믿는다, 뭐 유교 어쩌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생생히 가까이 계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들었을 때 막 그 온 뭐 심신이 막 그 전율을 했다 말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진리의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막 소리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막 그 예배 설교 말씀을 듣던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정말로 그 우리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결코 그 사람 모른다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계 대사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 사랑의 주님, 그러면서 또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하면은 이게 놀라운 거는 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나가면 주님을 위해서 조금 뭐 하면 주님께서 막 그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칭찬하세요. 좀 잘못한 건 또 주님이 야 잘못해서 되겠어 금방 그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또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런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니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탈출해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아멘이죠. 이런 그 놀라운 찬양이 막 저절로 쏟아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